할렐루야. 이 시편을 읽을 때그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편은 다 여러분의 대상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증거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아멘! 이건 진리예요. 그러니까 잘 깨달으시고 차분하게 천천히 읽어나갈 테니까 말씀 잘 들으세요. 자, 시편 8편 들어가자.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이때는 내가 또 올라간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하늘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이 하늘 위에 둔 이 영광은 우리 온 땅에 가장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다. 그리고 그 이름은 온 땅에 아름다운 이름이다.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의 자랑 예수. 예수님의 이름은 온 땅에 아름다움이에요. 내 영혼의 소망이고 구원이고 나의 그 아름다움이고 나의 인자고 나의 자비고 나의 영원함이고 모든 것이 되는 거야. 이 온 땅에 주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자를 받고 우리가 자비를 받는 거예요. 긍휼을 받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이름이 우리 온 땅이 아름다울 수가 없겠죠.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반성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온 땅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냥 한 땅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온몸에 내가 행할 모든 곳에 내가 사는 모든 곳에 내 내면의 온 땅입니다. 내 내면의 온 땅에 어디를 둘러봐도 내 주의 이름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의 대적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며. 이것은 지금 무엇을 뜻합니까? 이 세상을 제약으로 마냥케 하는 주님의 대적으로 인하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한테 역사하고 또한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고 있습니다. 원수와 보좌로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세상적인 또는 영적인 그 모든 것이 이제 교회에서 더 이상 소란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더 이상 교회를 주도하지 못하고요. 그 주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지 못합니다. 왜?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 원수와 보좌로 잠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네요. 영광이다! 이 두 구절만 읽어줘도 벌써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온 땅에 그분의 이름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모든 영혼의 소망이고 모든 영혼의 모든 것이거든요. 그분이 행하신 일은, 이 인생에 행하신 일은 가장 아름다운 일이거든. 이 온 땅에 그분의 이름보다 더 존경 건 없고, 그분보다 더 나은 건 없고, 그분 외에 더 소중한 건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은 이 온 땅에 아름답죠.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늘 위에 있는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권능을 세워서 원수와 보좌들로 주님께서 잠잠케 하는 날이에요. 진리가 이제 모든 교회를 주도하고 다스리는 날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운다는 겁니다. 영혼들에게 젖을먹입니다. 근데 젖을먹이는 그 젖먹이의 입으로 하나님은 권능을 세우는 거예요. 원수와 보좌들로 잠잠케 하려고. 이제 교회에 질서가 잡혀갑니다. 그러므로 주의 손가락을 만드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오른손, 주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하늘들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주님께서 베푸신 달과 별입니다.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그들 보세요. 달의 영광 드려, 별의 영광 드려. 그들은 그 빛을 받아 그 빛을 바라보는 자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을. 그래서 다윗이던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 중에 예수님이 안 낀 곳은 하나도 없어요. 다 예수로 세워진 곳입니다. 내가 그 달들과 별들을 봅니다. 주님께서 하늘들도 창조하시고 거기서 다시는 주님을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를 알아가는 날이에요. 사람이 무엇이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란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라니까. 주님이 우리를 생각해 둔 게 있고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려고. 아멘. 지금 네 구절을 잠깐 읽어드렸는데 이 네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금 다음 주부터 읽어나가는 주님의 뜻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시편은 얘기하고 있고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을 어떠한 자가 되게 하려는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4절까지도 보다시피 태초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태초의 말씀이 행하신 일을 얘기하고 있고 그 태초의 말씀의 영광은 하늘 위에 있다는 것. 그리고 태초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늘에 있는 영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새롭게 한다는 것. 새롭게 하기 전에 주님께서 하늘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여 보게 하는 겁니다. 아멘. 즉 태초의 말씀이 행하신 모든 것을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늘 위에 둔 영광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였고 이만 그 은혜로 이 사람은 그분이 손가락으로 지으신 그 모든 말씀이 행하신 모든 걸 봅니다. 아멘. 그리고 생물체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자들도 저 하늘에 있는 자들도 하늘도 다 그분께서 창조한 걸 보는 거예요. 아멘. 영광이로다. 3절 다시 보자. 주님의 손가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신 주님의 하늘과 주님이 베풀어 두신 은혜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아멘. 아멘. 주님이 행하신 일, 말씀께서 행하신 일을 본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걸 보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을 내가 봅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이었는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었는데 주께서 나를 권고하시나이까. 은혜로. 영광이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권고하시는 날이에요. 1, 2, 3절 하늘 위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 3절은 태초에 말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잖아요. 바로 그 모든 걸 다스리고 그 나라의 사람들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나라 사람 되도록 천국을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달과 별들을 창조한 것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손가락에 다 지어서 행하신 일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이 행하신 것을 보고 말합니다. 이들을 달이 되도록 이들이 별의 영광이 되도록 행하신 그 손가락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손가락을 보는 다윗을 잘 보세요. 주님이 그 은혜로 다윗을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되게 하리라는 그 은혜로 권고하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사람의 무엇인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인데 주께서 나를 이런 은혜로서 권고하시라니까. 영광이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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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자가 무엇인데 주께서 권고하시나이까. 이렇게 자신을 권고하는 하늘에 있는 영광의 주님께서 자신들을 권고하는 날입니다. 바로 태초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말씀이 이 은혜 속에서 살게 하랍니다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지금 4절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태초의 말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이십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행하신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1, 2, 3절은 바로 하늘 위에 있는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일이에요.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이름이.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권능을 세워서 더 이상 원수들이 더 이상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그 원수와 그 보좌들로 주님께서 잠잠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가락으로 그 모든 세계를 치우시고 달의 영광처럼 살아갈 별의 영광처럼 살아갈 그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다 치우신 은혜로다.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이었는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었는데 주께서 나를 권고하시나이까. 은혜로. 아멘. 1, 2, 3절이 간단하게 써있지만 하늘에 두신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두신 영광은 바로 이 땅에 들어 또 올라간 그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 은혜로서 그 모든 세계가 지어진 걸 3절로 설명합니다. 하늘에 둔 영광은 태초의 말씀이고 태초의 말씀은 태초고 태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3절은 그 영광의 행하신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4절은 그 은혜로서 우리를 생각하며 우리를 권고하시는 주님께 놀라는 장면입니다. 영광이로다! 그럼 2000년 오신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회중에 있는 성도들한테 주님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로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느냐? 1절은 하늘에 두신 영광, 2절은 그 은혜로서 권능을 세워 원수와 보좌로 잠잠케 하는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고, 그리고 3절은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행하셔 모든 자들로 해의 영광처럼 달의 영광처럼 별의 영광처럼 그들을 창조하시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온전한 존재로 창조하신 그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자신을 생각해주고 자신을 권고하는 주님께 영광이로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모습이에요. 그냥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하여 여러분들로 보게 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는 것과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1절, 2절, 3절의 역사인 걸 알 겁니다.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이고 그 은혜로서 여러분들을 세우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서 오는 영광을 구하라 말씀하셨고요. 너희가 어째 너를 죽게 하고 썩게 하고 망치 할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과 부여함을 구하면서 어떻게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을 네가 구하지 않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 네가 나를 어찌하겠냐.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 이 영광이 무엇을 우리한테 이루시려고 할까요? 이 은혜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 받는 자를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을 이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윗은 저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자, 저를, 그 은혜를 받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 종기로 간을 씌우고 있는 거예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어라움과 종기와 관을 씌운 날입니다. 주님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그 은혜를 입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려는 거예요. 자신도, 자신 속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것도. 할렐루야! 아멘! 창조된 모든 것은 다 다스리는 자가 될 겁니다. 바로 이 영광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날이에요. 그 영광으로 주님이 입히려고 여러분들을 권고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자신이 컨트롤 못하고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을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남을 다스릴 수 있겠어요? 잠시 다스리는 것뿐인 건 권력과 힘으로써 그들을 억압하여 짓누르고 있는 거지 다스리는 건 아닙니다. 참고 견디고 있는 거예요. 다스려지는 거 아닙니다. 억제하고 있는 것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모든 걸 다 다스리는 대로 세우는 겁니다. 지음받은 창조된 모든 것은 영화로다. 사람들도 사람 내면에 있는 모든 것도 이제 원수까지도 주님은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과 여러분 내면에 있는 모든 것, 여러분 자신, 특히 여러분들의 자아라고 표현하는 그 자아, 모든 인간들의 자아, 인간들의 속에 있는 모든 것 다 다스립니다. 지음받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다스리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은 바람도 잔잔케 하고 파도의 흉흉함도 잔잔케 하셨어요. 사람들은 놀랍니다. 이 사람이 누구한테 바람을 잔잔케 하고 파도도 잔잔케 하나? 하고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그분 발 아래 다 두십니다. 어떤 은혜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어떤 은혜로서 우리를 권고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정말 이 다윗처럼 내가 무엇인데 주님께서 나를 권고하시나이까 하고 진리를 깨달으리라.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그분의 말씀으로 만든 것을 우리로 다스리게 하신대요. 그리고 지음받은 모든 것을 우리 발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이미 두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이뤘다. 아멘! 주님의 손으로 만들었고 예수님은 이것을 다스린 자가 되었고 이것을 발 아래 두는 일을 예수님은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정복하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린 자로서 공의의 보좌에 좌정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음받은 모든 것을 그래서 사탄도 예수님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은 그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말씀은 그 모든 것의 왕으로서 보좌에 좌정하신 거예요. 그 영광을 하늘에 두셨고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다윗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손으로 만드는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지음받은 창조된 그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주님의 손이 이것을 다 행하였다는 것을 다윗은 보고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은 그 모든 것의 시작이요. 이 내용은 모든 것의 끝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창조하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고 그 모든 것을 바라에 두신 일까지 다 끝마친 하늘의 영광을 다윗이 보고 말합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이 모든 걸 끝마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고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 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지금 온 사람에게 그것을 이루는 날이. 창세기 1장 보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창조합니다. 만물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해요.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려고. 그래서 창세기 2장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주님께서 사람을 창조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창조하고 나서 사람을 창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다윗은 주님의 영광을 하늘에 둔 거랍니다. 이미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난 태초의 말씀이다. 나는 처음부터 마려운 자다. 나는 태초다. 그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뤘다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셨고요. 올라가신 그 주님은 끝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하늘에 두신 거예요. 바로 이 6절, 이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자, 이 하늘에서 오는 이 영광을 구하라. 영광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려고 자신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창조했고 결국은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주님은 복을 주사 그를 다스린 자로 거룩하게 하는 일을 마치고 그날에 주님이 안식하는 날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난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고 그걸 마친 이야기를 기록하고 창조의 대략이 일환이라고 다시 창조의 세계로 시작됩니다. 그 세계에 2000년 전 창조자가 오셨다가 창조자가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은 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 주님은 그 복을 줍니다. 이 창조된 창조한 세계에 주님은 오셨다가 올라갔어요. 바로 창세기 1장 그 말씀 그대로. 그 거룩함이 바로 그 은혜를 준다는 걸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거룩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너희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제 바로 그 거룩함이 그분의 영광인 걸 알겠죠? 하늘에 두신 그 영광, 그 영광이 바로 그 거룩함인 그 영광이에요. 주님은 그 복을 주는 날입니다. 그 복을 주어 그 복 받은 여러분들, 그 거룩함을 받아 그 거룩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으신 일을 마치고 바로 주님이 안식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안식한 주님을 잘 보세요. 내 안에 주님이 있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아멘! 이것이 진리니라. 감사합니다. 이제 다윗이 자신을 돌아본 주님께 감당하지 못할 주님이란 것을 어찌 나 같은 인간에게 그런 은혜로서 나를 권고하시나이까. 이제 다윗이 왜 그랬는지 알겠죠?
말도 안 되는 은혜로 어찌 저를 생각하시며 말도 안 되는 은혜로 어찌 나를 권고하시나이까? 받으면 자 받을 시간은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놀라는 거예요. 저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권고하시나이까? 너무나 놀라워하자.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너무 놀라워. 아니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이 하늘에 있는 그 영광으로.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대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줄 너희가 알리라요. 이 은혜로 지금 권고하는 겁니다. 하늘로서 오는 영광을 구하라고. 그리고 그 은혜로서 여러분들을 권고하는 날이에요. 잘 보세요.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그 발에 두셨다. 그러면 결국은 그 말씀 아래 다 두시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고요. 이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주님은 이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는 날이에요. 내어주어 그 아들과 같은 형사로 화하도록 너에게 권하는 날. 아멘. 그러므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니면 다 제거하고 다 밀하고 오직 주만 사모하고 주만 구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예수만 구하는 자에게 그 예수와 하나 되도록 그 예수의 성성품과 자라도록 그와 같이 만족하게 되도록 그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멘. 예수 나오죠. 이 8절이 바로 그 은혜 받는 자들이에요. 주님은 주의 손으로 그 모든 걸 만드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바라에 두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의 그 모든 것을 다 복종케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자신을 내어준대요. 그 말씀을 다 받고 그 말씀과 하나 된 사람 그 진리는 보이지 않는데 주님은 자신을 내어줬고 그 말씀은 하나 되었고 그 말씀밖에 없는 교회예요. 그 주님과 하나 되어 있다 그러니 이는 독생 영광이요. 아멘. 알아 주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 다스리는 거예요. 사탄이고 뭐 영적인 모든 것 그냥 어둠이고 다스리지 못할 것은 없어요. 다 다스려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다스리게 한 자에게 복종치 않은 자는 짐을 다리라. 왜 주님께서 그 아들에게 복종치 않은 자는 진멸하리라 복종치 않으면 멸망당하리라 왜 그런지 알겠죠? 이미 이것은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종치 않은 자는 멸망당한 것이요 그에게 복종하는 자는 복받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이름이 예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이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분이 자신을 내어주는 날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모두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여러분들한테 자신을 내어주는 거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영광을 내가 내게 주도록. 자, 다 같이 살아갑시다. 주님이시여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영광을 내게 주도록.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으로 크게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다 받아 받은 은혜를 그대로 돌려드릴 수 있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